서라 서 서. 아니 아니 주 아니 서야지. 왜 뭐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거. 안녕하십니까, 양사시 공식 유튜브입니다. 오늘은 상북 내석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있다는 맛집에 왔는데요. 산세 좋고 물 좋은 청호제로 저희가 왔습니다. 와! 네, 오늘 보니까 두 분이 뭔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죠. 네. 여름맞이 이렇게. 전 처음에 몰라올 뻔했어요. 아, 정말 진짜 약간 별장 느낌이 많이 나는 곳인데. 산타 얘기 있다니까요, 산타 얘기. 진짜? 이거 지금 먹으면 설이 아니죠? 안 죽는다. 아, 진짜 달아요. 진짜. 보통 먹어보라고 주지 않나? 물만. 본인이. 근데 확실히 우리 유튜브 출연자들은 전부 다 자유분방. 자기들 볼 거 보고, 먹을 거 먹고. 자, 청호제입니다.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인데요? 느낌 있다? 온테이블? 온테이블 싶다. 분위기가 제가 알던 그런 기존의 식당이 아니라 너무 예쁜 도자기들도 많았고, 그리고 저 앞에 저 주방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. 여자들이 꿈꾸는 주방 느낌? 저 몰랐습니다. 요리가 좀 취미신가 보네요. 아니, 네. 취미는 아닌데. 근데 식품 영양학과 전문. 아, 정말 알고 있어요. 맞다. 네, 근데 우리가 법대 나온다고 법을 잘 안다. 가족들하고 이렇게 일본 집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니, 제가 네이버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여기서 돌잔치도 많이 하시고. 아, 여기서? 네. 네. 어, 저도 봤어요. 맞죠? 어, 네. 그렇죠. 그리고 여기 풍경이 너무 예쁘고 자연광이 들어오니까 돌잔치 행사 이제. 맞아. 이 가족 모임 정도밖에 못할 것 같은데. 그렇지 않습니다. 이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다른 공간이 있고. 네. 2층에도 공간이 있고. 네, 공간이 있어요. 저기 뒤쪽에 뭐가 많거든요? 거기에 맞아요. 보면 이렇게 계곡 같은 게 있고 그릴도 있고 이래갖고 단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더라고요. 여기 근데 음식을 바깥에서 아 뷔페처럼 차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어떻게든 사장님이 하면서 잘 해주시겠죠? 아, 네. 아 근데 일단 먹어봐야. 그러니까 일단, 많이 기다리셨죠? 어, 일단 그릇 아니, 자체가 아니 노색으로 노색으로 그릇 자체가 맞죠? 너무 예쁜데 어떻게 유기방자 그릇이요. 아 유기방자 이거는 석류탕이라고 속에다가 6가지 재료를 넣었어요. 아, 이 새우가 대하. 아. 네네네네. 어, 이건 뭐죠, 선생님? 이 월가채라는 요리인데, 네, 이 호박이 이제 달처럼 생겼다고. 아, 네. 이 월가채예요. 곤약 우엉잡채라는 요리인데요. 아. 곤약으로 만든 잡채예요. 아. 잠깐만, 잠깐만. 자, 이제 뭐 먹는지 멘트 칠, 왜 자꾸 형님 식사를 하세요? 저는 월가채 먼저 먹어볼게요. 찰떡이랑 이렇게 느티나무 버섯? 무슨 느티버섯? 맞나? 느타리? 아, 느타리? 느티나무? 아, 새로운 버섯. 아니, 새로운 버섯을 아 느티나무 버섯. 영양학과. 우와. 쫀득쫀득 쫀득하죠? 진짜 쫀득쫀득. 석류 뭐였는데? 모양이 석류라서 석류탕. 먹어도 됩니까? 저번에 먼저 먹었다고 막. 아니, 그러니까. 자, 잠깐만요. 이 동시다발적으로. 자, 근데 카메라 안 잡고 있는데 드시고. 다시랑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육즙이 배어 나오는데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맛있다. 네, 식사 하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? 어, 밥은 먹었습니다. 밥은 밥이고 요리는 요리고. 코스 요리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. 이게 한우 오마카세, 스시 오마카세 이런 말 있잖아요. 이제 한식 오마카세가 아닌가. 그럼 또 분명히 누가 일본말 썼다고 악플 달 걸. 코스 요리는 뭐 영어 아니에요? 오마카세 하긴 맞네. 왕장 특선. 특선 이런 거. 간도 너무 잘 돼 있고 곤약의 꼬들꼬들함이 너무 맛있어요. 오히려 당면보다 저는 곤약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단체는. 이게 곤약이라고? 네. 아, 내가 설명 아까 똑바로 안 들었구나. 이게 이제 당면이 아닌 게 곤약. 곤약으로 자 소스니까 되게 고소한 느낌. 맛있어요. 하나도 안 짰고 심심하지도 않고. 이게 음식 할 때 중요한 게 간한 게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이 있는데 간이 안 돼 있으면 음식이 맛이 없거든요. 맛이 없죠. 네, 맞아요. 그래서 오늘 간을 배어들게 하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야채도 간이 다 잘 배어있어요. 이게 오품 냉채인데요. 버섯이 있고 전복, 문어, 해파리, 소고기 아롱사태, 그다음에 야채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이 요리하고 우엉잡채는 항상 나갑니다. 한 입에 넣겠습니다.
맛있어요? 매콤매콤하고 와, 저것은 그 유명한 버섯 단수. 아, 이거 빨리 식히는데 빨리 먹으면 안 돼. 그니까요. 진짜 다 식어가지고. 아니, 근데 뭐 한 끼 때우러 온 것처럼 전부 다. 전 야채 없어서. 네, 역시 뭔가를 아시는 분. 이거 튀김을 되게 얇게 입히셔가지고 일단 먹어볼게요. 이거 알, 그 강재준이 하는 거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오늘 진짜 저희가 거의 전세 내듯이 이렇게 되면 사실 음식점이 제대로 이제 운영이 될지. 근데 그 수익을 사실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. 이걸 만약 계산을 한다면 이런 요리를 좀 하기가 어려워요. 아, 완전히 그 파인다이닝 식당 같은 네. 마인드로.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별장에 놀러 왔는데 되게 요리 잘하는 이모가 밥을 해주는데 이것도 먹어봐. 이것도 먹어봐, 이것도 먹어봐 하면서 약간 하나씩 하나씩 내주는 맞아, 느낌? 맞아, 맞아.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형님, 저는 너무 좋은 게 바깥에 풍경이 보이잖아요. 제가 작년 가을에 왔을 때 벌새가 날아다니더라고요. 교과서에서만 보던 벌새를 벌레 말고 진짜 벌새가 벌새, 진짜 벌새. 네, 아, 식사 예, 나왔습니다. 아, 분명히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지금 저녁인 것 같습니다. 드디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. 생선도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진짜 부드럽게 아가모스 금태. 아, 드시지 마세요. 네. 참. 한번 드셔보세요. 이거 진짜 전 튀김 아닌 줄 알았어요. 이게 뭘로 만든 겁니까? 찹쌀하고 맵쌀. 저희 전통 찹쌀 도넛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차를 주사님 차 한 잔. 이렇게 멋진 자연 경관 아래에서 고급지고 맛있는 식사를 먹어보니까 너무 힐링하러 온 느낌까지 더해져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좋았다. 모든 것이 좋았다. 네.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제 홍보 한 말씀. 아, 저희 청호대 음식은 정말 건강한 음식이라고 자부합니다. 항상 초대하겠습니다. 네. 이상 여기까지 청호대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안녕. 청호대 많이 와주세요. 많이 오세요. 드시러. 예약 필수.